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노트 수업들을 복습하는 시간하고 이제 추가적인 제가 공유할 만한 사이트나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작업했던 그 실습 리소스들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레퍼런스를 삼아왔던 그런 노트들 모아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유하면서 그냥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 완료하고 2시 1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2시간 수업이어서 네. 아쉽지만 되게 좋죠. 정말 이런 느낌. 마지막 날 어쨌네. 근데 수업이 마지막인가봐요. 그 밖에 막 책 버려져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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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우리 짱 졸업식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에 몇 개만 돌리면 안 되겠구나. 네, 오늘 일찍 끝났어. 머리 일찍 끝났어. 오늘 어제 졸업하는 게 이렇게 막 하기 예쁘지. 아, 쟤는 왜 즐겼는지 알아. 알아. 바로 닫거든.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편하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브리핑 한번 해봐. 한번 답습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으면 돼요. 이거 처음에 도형 그렸죠? 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도형부터 시작을 했고, 미술학원 처음에 가도 도형부터 그려요. 동그라미 그리세요, 세모 그리세요, 이런 거 많아요. 와, 저 구석에서 막 도형 그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초보예요. 다시 한번 시작한 게 도형을 응용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처음 접해보시고, 그때 저쪽 수업 아직 여기 아니고 저쪽 반대편에서 했었죠. 쪽이다. 당연히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모두들 머릿속에 안 보고 가장 쉽게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사과, 대표적인 사과를 그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물약 기억나시죠? 물약 시점이 다른 거고, 우리는 그냥 45도가 커여서 보고 있는 이런 물약을 했습니다. 물약 한 다음에 뭐였었죠? 애니메이션을 했었죠. 출렁출렁. 문재인은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많이 된다. 무릎 움직이고, 그 다음 머리 움직이고, 그 다음 기타. 그래서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서로 이용되는 거죠. 다리, 몸, 그 다음 주위. 그래서 중력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부터 움직이고,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은 나머지 움직임.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그 무조건 최소 프레임이 3프레임. 2프레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그치. 본격적으로 줄였었죠. 각자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레퍼런스로 한번 구글링 해보시거나 이미지 검색하셔서 따라가는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실 배경이 있었죠. 배경 타일화 작업. 그래서 색깔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다섯 가지만. 처음에 플랫폼머 스타일. 사이드뷰 방향에서 보는 16:16 타일 기반으로 만든 배경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탑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시점 부분이나, 그리고 사실 맵 타일 부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해보는 거랑 해보지 않은 거랑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봤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작업 안 된 거, 중간 작업된 거, 그리고 거의 다 작업된 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못 알아오시는 분들도 제공을 드리면서 타일화까지 했었죠. 형 아시죠? 우리 등록하나요? 네. 만든 다음에 등록까지 해줘야 이제 타일화 작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UI 물약 게이징을 써죠. 애니메이션 빛 효과까지 쓰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펙트 불 같은 거.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8가지 수업이 되었고 오늘이 9회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도트라는 부분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거죠.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쵸? 말을 왜 하겠어요?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게임도 개발사가 유저한테 우리는 이런 게임이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표현하는 거죠. 게임 최종 마지막 컨텐츠는 그 캐릭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용어로 룩달이라고 하는데 그 룩을 꾸미기 위해서 왜 꾸며요? 그죠? 본인 룩도 안 세지만 게임 못 사는 사람이죠. 게임 못 오신, 게임 못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막, 룩 스킨 엄청 많은데 막 본인 옷을 별로 안 사요. 근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부분의 하나인 그 게임 스타일은 이미지, 도트. 제가 맨 처음 수업 때 이제 감정을 담기 좋은 컨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점점 작업을 해보시면서 느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도트라는 부분은 비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성이 혹은 자신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아바타성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다라는 좀 그런 개념적인 내용도 수업 때 전달을 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시면 3D 이모티콘을 잘 쓰지 않아요. 카카오 프렌즈라는 곳에서 3D 그 이모티콘을 출시를 했었는데 몇 개 출시 안 했어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그 이모티콘 감정을 표출하기에 2D라는 매체가 더 좋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다 신경 쓰지 않지만 2D가 더 매력적이에요.
내 의사들 말도 안 되는 막 그림판 같은 막 깨져버린 것 같고 뭐 막 분위기도 뭔가 이미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이모티콘도 똑같아요. 옷이에요. 패션. 요즘에 신상 이모티콘 나오면 인싸라는 것처럼 이때 이모티콘 이때 썼던 이모티콘을 써야 돼요. 그런 거죠. 예전 거 쓰면 나한테 아직도 이거 쓰냐? 패션하고 똑같아요. 이모티콘 자신을 표출하기 위한 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거의 돈을 지급해서 쓰는 거죠. 기본 이모티콘 잘 안 쓰잖아요. 아,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선생님한테 쓰는 거예요. 보트를 그래서 지금 3D 그래픽이 난무하지만 당연히 보트도 반대쪽에서 3D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나오면 감정선이 드롭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줄 하는 인디 게임으로서 지금 보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빛과 어둠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막 옛날에 에스저이나 막 후 창법이라처럼 막 이렇게 되게 그 테크닉적인 노래가 히트를 쳤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버스커, 인디 그런 감정적인 게 다시 올라와. 또 그런 게 올라오다 보면 또 이제 모음 관련 또 그쪽이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패션도 되게 패셔너블해지다가 갑자기 고정품으로 빠지죠. 네, 고급으로 같이 빠지죠.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아요. 모든 문화 컨텐츠는 고도화되다가 스펙이었다가 고도화되다가 스펙이 아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테크닉이 가장 정점에 올라가 있을 게 시장이기 때문에 도트도 반대쪽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릴 사이트는 게임마켓이라고 있어요. 여기 주가 막 근데 그 여러분들 에세스토어나 게임마켓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를 직접 찍는 것도 좋지만 요금 비트라는 걸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배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솔직히 그 시장 게임 리소스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찾거나 그쪽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장을 지금 돈 주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소스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걸 검증해주고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도체가 잘 팔린다. 혹은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많이 선호되는 거죠. 그리고 에세스토어나 게임 마켓 가보면 무료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무료죠.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제가 보여드릴 줄 알았어요.
페르프나 스타일인데 이거 무료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사이트도 외국 사이트인데 이런 도시베이킹에 저 찍은 소스를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가 적혀있지 않은 건 다 무료예요. 무료로 넣으시라고 또 배경도 물론은 찍어주고 이거 앞에 스펙도 물론 이거 디테일 되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것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찍었는지 다운로드 받고 알집을 틀면 미소스를 어떻게 찍었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던전 스타일 저희가 맵 작업했었던 거의 비슷한 주의 이런 타일도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참고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무료 가격이 안 써있으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라이선스 부분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상업적인 이용까지 무료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들어가는 사이트고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SS스토어도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어떤 게 제일 잘 됩니까?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 어떤 리소스로 요즘은 게임 만들자 그런 걸 계속 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을 확인해야 그 보트를 찍을 때 그리고 레퍼런스 삼을 때 참고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나 뭐 그림 그리거나 모든 활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많이 보는 거고 더 좋은 건 본 거를 따라 해보는 거고 그리고 궁금은 여태까지 쌓인 지식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거죠. 크리에이터. 근데 이제 그냥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고, 여러분도 학교 공부 처음 공식 배웠다가, 변수를 배웠다가, 마지막에 문제 풀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따라 해보고, 자기 걸 만들고. 근데 가장 좋은 건 너무 만들어진 게 많아요.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UI들도 굉장히 잘 찍었죠. 네, 여기 노트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 젤다 그런 느낌. 이것도 무료예요 지금. 그럼 이 UI 자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이거 몬스터 자료도 무료예요. 많이 짜증내게 하는 거지. 그냥 무료가 엄청 많아. 짜증내는 자료도 있어. 네, 다들 무료 시간 하는 거지. 이런 좋은 레퍼런스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무료예요. 심지어 이 아이템 픽셀 이거 엄청 잘 찍어. 이것도 무료예요. 이게 사과 했죠. 니가 빡빡하게 했었어. 진정되네. 이게 한국 페이지에서는 이게 외국 사이트라서 접속이 안 되고 그런데 앱으로 지금 접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접속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접속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픽셀 에디트 하고 이 부분을 공유를 드릴게요. 별도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는데요. 또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PC 다 키신 거죠? 네. PC 안 키시거나 혹은 USB 메모리가 없으시면 친구분한테 좀 빌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필요 없고 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픽셀 계열에서 비슷한 옥셀이라고 있어요. 좀 시간이 있어요. 옥셀은 이제 네, 길건너 친구들이랑 이제 대표적인 게임 네, 그 게임을 개발했던 뭐 큐비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픽셀 자체를 3D화 시켜서 이제 큐빅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엔진인데 도트를 뛰어넘어서 3D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있죠. 그런 비슷한 마인크래프트는 셀은 아니지만 그 첫 번째 것도 복셀이에요. 그 도트인데 사이드에서 보기만 하면 도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죠. 그냥 평면에 그리거나 3D에 그리거나 똑같이 도트를 옆에서 보면 도트인데 3D로 움직여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이 발사돼요.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3D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3D로 저, 그, 복셀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모양 나요. 이거를 엔진 자체에서 움직이면, 옆에서 보면, 도트 움직이죠.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그쵸. 이렇게 3D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휘거나 돌거나 막 이런 움직임들을 도트 다 일일이 그려야 되는데, 스프라이트로. 이걸 복셀을 만들어서 3D처럼 만들고, 카메라만 이렇게만 보이게 만들면 그냥 도트가 움직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료고 이 매직한 복셀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고 이런 식으로 키게 되면 이제 뜨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걸 만들었다, 리소스를 만들었다, 그 경우에 드래그 해주면 여기 바로 복셀이 됩니다. 이렇게 특성으로 드래그만 해줘도 우선 평면적으로 떼어서 우리 여기에 볼륨감만 넣어주면 되겠죠. 얼굴 동그라미, 몸통, 다리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3D처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심판하겠죠. 평면으로 작업하고 이런 볼륨감이랑 부피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료기 때문에 인터넷에 매직화 복셀이라고 치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픽셀을 넘어서 복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접속이 잘 안 되네요. 친구가 한 번. 아, 좀 찍는 순간 정쳤어요.
3D 모델링이죠. 그죠? 그냥 진짜 3D 모델링이에요. 근데 이거를,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필터라는 개념으로 거치면, 이렇게 도트화 가돼요. 이거를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냥 3D 모델이죠. 근데 이 렌더링과 쉐이더를 거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도트처럼 돼요. 자체를 찍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3D 모델링을 해서 도트화시키는 방법도 요새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뭐 데드셀이라든가 스팀 인디 쪽에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임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잘 보면 3D 렌더링을 뜨고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따지면 디아블로나 디아블로2나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들도 2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펙트나 모델링 자체를 3D로 만든 다음에 움직임을 스프라이트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2D 움직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스프라이트죠. 3D 모델링 하고 스프라이트 뽑고. 근데 이건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통해서 도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도트화를 시키는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2시 50분이기 때문에 3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죠. 4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후리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 안 드리고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게 잘 따라와 주셨고, 왜냐면 전기수 분들하고 다르게 전기수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하시고 현업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트를 가려고 강의했거든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 도트를 찍는 그런 부분들은 좀 원하지 않죠. 왜냐면 실제로 게임을 제작을 해야 되고 자신이 부족한 실력으로 도트를 이제 배우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도트를 찍는 방법보다 게임 리소스를 활용적으로 네, 되게 빨리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퀄리티 있게 그런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테크닉
그리고 기술. 그래서 도트화 시키려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찍는 방법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포인트 주시면 도트가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뭐 이런 식. 그래서 기술적인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제가 과제를 이제 실습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 빨리 그거를 받아서 네,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확실히 결이 달라요.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가르쳐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 가시거나,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찍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 때는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그것만 하면 거의 끝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분들은 이제 더 기술적인 것만 원하시기 때문에 되게 좀 건조해요. 어떻게 대신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긴 하고 훨씬 더 강의적인 그런 지식 전달의 가능성은 그 전수가 훨씬 더 좋았고, 이번 이제 학생들 위주로 했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찍어보고 거기서 피드백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본인이 찍었던 거 애니메이션 했었을 때 이거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거나, 그리고 뭐 레이어 같은 거나 엔진 만들었을 때 툴 만들었을 때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피드백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도 많이 도움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따라왔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는 확실히 타입이죠. 타입 부분에 어렵고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기, 2기 둘 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업 내용이었고, 그래서 아마 모든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시거나 대학을 가시거나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 놓이실 텐데, 본인들 이렇게 게임업계 작은 부분이지만 도트 리스트 제작이거나 혹은 다른 수업도 들으셨다면 그 부분도 같이 배우셨잖아요. 게임업계 쪽 이제 이 취지 자체가 그겁니다. 고등학생분들이 지금 꿈이 되게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게임업계 개발 쪽이나 이쪽 한번 경험하고 자신의 장래 희망 같은 경우를 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돌아 볼 수 있게, 그리고 가족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전달해 드리는 상황이었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은 좀 어렵거나 생각나는 컨텐츠 있었나요? 아닌데 혹은 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캐릭터 만들기, 그죠? 캐릭터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자유롭게 만들어보시라고 했었지만 이게 또 후회했죠. 근데 전 개발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고, 제가 라인 따고 거기 색칠 넣고 그냥 거의 채색 수업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첫 수업 때 너무 감동을 받고, 아니 너무 잘하잖아, 다 알아서 하잖아,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캐릭터가 그리세요 이랬습니다. 혹시 그 부분만 힘들어요. 캐릭터가 진짜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신기한 게 공모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아이템 제작 공모전 퀄리티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이템 레퍼런스는 워낙 많고, 아이템은 사과인데 사과에다가 살짝 그리면 내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짱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짱구한테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다고 해서 짱구가 내게 되는 게 아니죠. 캐릭터는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캐릭터의 그 IP 자체가 그걸 살짝 변형한다고 해서 짱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그려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게 되긴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취지는 본인이 생각한 걸 투영했을 때 얼만큼 그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다시 느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무생물이 쉬워요. 생물보다. 그래서 간단한 8픽셀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천드렸던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등신비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많고, 이런 SD 캐릭터는 되게 조금만 꾸며져도 배려는 많이 나오고, 훨씬 많이 편하죠. 그래서 기본 도형에서부터 기본도형에서부터 이제 8차례 그냥 배워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드린 툴이 있었잖아요. 그 툴이 굉장히 좋고 가벼워요. 그래서 설치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포토샵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래서 포토샵도 하시면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흑백을 컬러로 변경하거나 그 컬러 이미지를 수정하는, 이름도 포토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처리 작업은 포토샵으로 해주시고, 또 왔다 갔다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툴을 기본적으로 다뤄주시면 노트는 아마 쉽게 쓰실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몇몇 보시는 분도 있으시면 제가 약간 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계속 찍어주시거나, 정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정말 한두 번만 해도 그건 되게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고 나중에 조금만 더 기량을 다 갚으신다면 게임 개발에 있어서 제가 하는데 간단한 뭐 인디 게임 만드는 거 나름 지장이 있을 거예요. 게임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3일 동안 게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게임 개발하는 것보다 강세는 제일 힘들어요.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게임 리소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한 사이클을 돌려본다는 거, 그 경험.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그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영역에 어느 정도는 스케치 정도라도 그려본 그런 피드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즈에 나가는 취지가 3일 동안 게임을 만들어보고, 아 게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사이클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체험해드리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추억이죠. 그래서 웃기게 매번 가면 맨날 있는 사람이 맨날 있어요. 한 3번 갔는데 3번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좋았어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학생분들도 성인분들도 계속 하시고, 그 게임에서 확실히 도트 게임이 나아요. 도트가 확실히 찍기도 편하고 활용하기도 편하고, 그 부분들도 좀 게임잼이나 이런 커뮤니티 행사들도 많으니까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판교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공모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사업이거든요. 꼭 대기업이라고 오래 가지 않죠. 뭐 넥슨 지금 분리자들 지금 게임 업계가 자체도 지금 다 네, 지금 논란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나 본인이 좋은 IP가 있거나 좋은 이미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요. 네, 도트를 찍어보면서 조금이라도 게임 개발이나 뭐 이런 흥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인가? 게임에 대해서 좀 사회라든가 인식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건 강의가 몇 달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이고 학교에서 게임에 관련된 걸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달 드리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고 그냥 맨날 학업에만 하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도 공부 안 해봤어요. 제 판타지니까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막 이런 거 수업 뭐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걸 아니까 내가 안 할 텐데 제가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유행 방법을 통하는 거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고맙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다음 또 수업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3시 32분인데 오늘 4시까지인데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세 달이었나? 네. 네. 세 달이네요. 세 달. 네, 두 달. 두 달이죠. 두 달인데 살짝 넘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수업 시간 동안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